예, 지금 간담회장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의정부 시민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참석자분들이십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준영 경기 서울 이노베이션 TF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희경 의정부 시갑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정강재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와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생활권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TF 위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양시병 후보이시자 조직부총장이신 김종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계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갑성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화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은 경기 북부의 생활권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실 다양한 연령의 의정부 시민들을 모셨습니다. 이곳 의정부 제1시장 번영의 조진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 북부 공론포럼 상임 대표이신 김윤용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다영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성광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다연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병호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민아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준상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현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지훈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현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미란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 못 드려도 여기 많은 의정부 시민분들 참석하셨습니다. 다들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 전희경 후보가 오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경기 의정부 시민의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행정구역을 재편할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TF의 팀원으로 돼주시길 제가 여기서 요청을 드립니다. 의정부의 동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두 달째를 맞은 한동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두 달째를 맞았는데요. 이곳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분단과 수도 방어라는 사실 중요한 임무죠. 그런 임무를 위해서 저는 두 달 동안 정치를 시작했지만 70여 년 동안 희생과 헌신을 전담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의 말과 보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행정구역 재편을 서울을 편입하길 원하는 지역은 서울 편입, 경기 분도를 통해서 새로운
새로운 삶을 원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두 축의 하나도 바로 이곳 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겁니다. 경기도는 이미 굉장히 큽니다. 61년 이후에 60여 년간 행정구역이 재편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60여 년 전에 지금의 경기도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정말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그 현실을 반영하는 행정구역 재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정구역의 현재의 문제점은 서울은 굉장히 커졌고 경기는 실제로 남과 북의 이해관계와 생각 그리고 규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수원을 비롯한 남쪽 위주의 행정구역 집중으로 인해서 이 북쪽 지역의 삶의 문제 그리고 희생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쪽 지역은 군사 관련 그리고 여러 가지 수도권 그리고 게다가 수도권이라는 중첩적인 규제로 제대로 발전하기 어려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 군사적인 문제에서 미군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부분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미군이 있어서 가질 수 있었던 상권적인 이점이 있었지만 지금 그것과 차원이 다른 이 발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중첩적인 규제를 확실하게 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남쪽까지 모두 포괄해야 되는 시계 행정 구역 체제로는 이 경기 북도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기 북도의 핵심적인 도시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 개선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우리가 먼저 시작한 말은 아니지만 경기 분도의 문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기 분도의 문제가 김동연 지사가 낸 문제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경기 분도는 1987년에 대선 후보에서 노태우 후보가 제일 먼저 공약을 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그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92년 우리 당의 전신인 정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삼 후보도 역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여야의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필요한지만 생각합시다.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시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는 70여 년 동안 이미 많이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말 의정부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그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아달라고 얘기하실 때가 됐고 저는 의정부의 동료 시민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의 규제는 뭐가 있었습니까? 군 관련 규제가 있었죠.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도심이 군사보호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데군데 알박기식으로 군사보호구역이 되어 있으면 그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 제한도 있죠.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벨트가 상당 부분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아직 그 수도권으로서의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남부와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를 이 경기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북부 의정부의 관점에서 해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게다가 저만 이거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찬성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냥 하면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을 저희가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희대땡 그대로 의정부 시민이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이 정치적인 에너지가 집약된 공간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해 주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건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왜 우리 서울의 북부에 있는 의정부를 비롯한 그 소위 말하는 접경에 가까운 도시들이 희생했을까요? 군사적으로 그 완충의 역할을 하는 게 군사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사력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여기나 서울이나 뭐가 다릅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되고 서울은 그거에 벗어나는 식의 무기 체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 방위는 국방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70여 년 동안 희생을 강요당해온 그런 관점에서 벗어날 때가 됐고 지역민의 이익과 삶의 질을 높일 때가 됐습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까지만 하면 저희가 약속이고 공허해질 텐데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기게 되면 저는 떠나지 않겠다고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아직 그 이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 편입 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제가 원래 구도는 이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서울 편입을 주로 메가시티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정확하게 민주당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다른 세력이 하나를 밀게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 구도화에서는 어느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저쪽을 반대하는 에너지를 보이게 마련이고 역시 역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기 계신 정광재 우리 예비 후보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발단이었는데요. 아니 이 두 개를 왜 같이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각각 잘 살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똑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추진하면 다른 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정치 구도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둘 다 똑같은 비중으로 찬성하고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저희 입법 개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련이 피는 4월이 되면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목련이 피는 4월이 되면 이곳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새로운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과 주거의 중심으로 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5만 평에 달하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가봤어요. 확실히 좋은 곳은 다 미군이 차지하고 있더군요. 정말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안보와 이런 상황에서 역사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우리의 방위를 지켜주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죠. 그 땅, 너무너무 좋은 땅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운용할지 의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 건물의 역사성을 이용해서 좋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문제는 의정부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어온 겁니다. 저희가 아까 약속드렸다시피 올해 첫눈이 내릴 때면 예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반드시 중앙정부와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레노베이션하는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저는 목련에 피는 계절, 천운이 오는 계절에 46만 의정부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말을 반드시 듣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늘 했던 말이 있거든요. 저는 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뭘 이루고 싶은 게 참 많거든요. 반드시 그걸 이루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이동 정책위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민주당도 입장을 밝혀라! 네, 사실은 저 일은 다 우리 쪽 유이동 의장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이동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은 숙제를 남겨주셔서 저 앞이 막막하긴 합니다만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겁고 큰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한 약속,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이 사실은 행정구역을 나눈 것은 행정구역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환경이 변해감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행정구역의 재편이 시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제도라는 이름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방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행정구역을 반드시 재편하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순위로 고려해야 할 것은 시민들의 이익에 극대화합니다. 아까 레드클라우드 말씀도 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삶을 편익을 극대화해야 되겠다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구상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길을 잃거나 좀 헤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죽비를 들어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좀 저희가 꼼꼼히 받아 적어서 반드시 꽃피는 목련, 목련이 피는 4월에 그리고 또 첫눈이 내릴 무렵에 하여튼간 여러분들께 좋은 택배 상자를 들고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배준영 경기 서울 TF 리노베이션 TF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위원장입니다. 그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은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폭풍 성장을 해나갈 우리 의정부시에 오게 돼서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특위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이 만드신 첫 번째 특별위원회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 주제를 가장 앞에 놓고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특위 이름 제일 앞에 경기라는 말이 나오죠. 경기도민의 삶을 보다 특별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 의정부는 도청, 교육청, 경찰청 모든 행정기관의 별도 청사가 위치한 지금도 경기 북부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곳에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왔는데요. 그래서 경기 북부의 자립과 성공을 위한 정책을 반영해서 반드시 실현할 작정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경기 북부의 주민들께서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정책 수혜 후순위에 밀려야 됩니까? 지리적인 이유로 각종 울타리에 가로막혀서 뒤처져야 합니까? 우리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환경 규제, 군사 규제는 확실히 걷어내고 경기 북부 자립을 위한 특별회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자립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경기 북부의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고 보다 특별하게 만들고자 하는 논의는 이미 있어 왔습니다. 국회에서도요, 여야가 법안을 다 같이 냈어요. 경기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김정현 지사님이 지금이라도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우린 잡아줄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북도는 드넓은 땅, 경쟁력 있는 산업 및 주거 토지 비용,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죠. 개발 후에 펼쳐질 견고한 효과가 있습니다. 북부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끌고 나가는 새로운 혁신 클러스터로 탄생할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경기 주민이 원하는 변화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힘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를 고성능 자치단체로 저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경기 북부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실천 전략을 만들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의 삶을 리노베이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의정부 시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의정부의 미래 세대를 이끌 많은 청년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의정부시에서 공연예술 청년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127호 협동조합 안지훈 대표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7호 협동조합 안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긴장이 돼가지고 저희가 좀 연습했는데 네,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이제 경기도 분도와 관련해서 경기도 분도 또 경기도 특별자치도가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왜 특별자치도인지 경기도 분도인지 그거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의정부에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특별 이제 미군발안 공여지가 있는데 의정부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8호선 연장안이라는 현안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이제 또 그거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저희 많으시네요. 아, 네 번째는 좀 간단한 겁니다. 저희 협동조합 조합원이 12명입니다. 12명인데 한동훈 위원장님하고 셀카 찍어 오면 국힘을 찍겠다. 제가 12번을 찍어드리겠습니다. 12번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아까 제가 들은 거하고 그 이 첫 번째 질문이 경기 분도에 관한 생각인데요. 그 문제입니다. 그걸 어떤 체제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먼저 단계는 뭐냐면 이 분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의정부 시민이라면 저는 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분도 지지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행정 쪽에서 한 수십 여 년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행정은 이 단위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경기도라는 전체에서는 원하는 것은 나눠 가져야 된단 말이죠. 아, 가급적이면 인구가 많은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부의 니즈보다는 남부의 니즈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정치와 행정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분리돼서 이해관계가 같은 이 사람들 지역끼리 모여서 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 특별자치도를 할지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는 사실 어떤 단계일 뿐이거든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재원의 문제인데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규제 해소로서 많은 부분에 이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해소라는 게 그냥 뭘 지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폭등하는 면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의 자산이라든가 도의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 연결되는 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도권 쪽의 정책으로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해결했었을 때 60년, 70년 만에 중요한 과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문제라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우리는 남쪽, 서울의 남쪽 하방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꼭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북쪽에 있어서 이 우리가 개발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점점 개발의 영역을 넓혀감으로써 발전의 영역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제가 세 번째로 해볼... 미군 미군 그 공야지를 100%...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재명 대표처럼 연간 30조, 40조 막 던지고 싶고 막 뻥 카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은 못 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 레드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걸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정부의 전체 예산이 1조 한 3천, 4천 원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다 제대로 하려면 얼마 들죠? 1조 든다고 그랬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 운영이 안 될 겁니다. 의정부에서 분담할 수 있는 분 분담하되 나머지를 중앙정부에서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군 반환지를 다 한 몫에 결정하냐. 저도 돈이 있으면 그러고 싶은데요. 다 여러분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되 그렇지만 이 개발이 의정부시의 개발이 결국은 의정부의 자산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결국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반드시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호선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역시 이게 비슷한 건데요. 경기도가 경기도 전체로서의 교통망을 생각했었을 때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남쪽보다 북쪽이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분도가 돼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지역을 위한 어떤 행정 주체로서 별도의 엔터티로서 이렇게 됐었을 때 이런 부분도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인구가 적어지고 산업이 개발이 안 되니까 굳이 거길 뭘 거기까지 연결시키냐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었던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이쪽이 개발되고 이쪽에 금사라기 같은 땅이 훨씬 더 유용하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발됐을 때는 당연히 교통 문제는 뒤따르게 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8호선 연장 부분에서 저희가 뭐 그때까지 나중까지 기다리라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더 집중해서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은 어떤 협동조합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공연? 최근에 뭐 어떤 걸 하신 거 있으시면? 코레이라고 같이. 예. 1호선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목인 건가요? 이게 정치가 좋은 게요. 좋은 일을 하는 분을 나름의 선한 영향력으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어떤 공연인지 짧게라도 한 1분만에 설명해 주시면. 예. 그럼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저희가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보고 거기다가 바로 댓글을 남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저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지금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옆자리에 앉으셔서 많이 긴장하고 계실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부에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최 대장님의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고 티 안 내려고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경기 북부와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저 또한 이 간담회를 통해서 경기 분도에 대한 또 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기 북부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청년들은 그 청년들의 주거 문제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안정,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취업 준비생이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에 경기 분도가 나누는 것에 이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상이 어떻게 되시는가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청년 문제는 사실 의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서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지금의 청년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했다시피 운동권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미안한데요. 그런데
청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세대의 청년으로 지내는 게 지금보다 훨씬 수월했거든요. 제가 그걸 잘 알겠어요. 경기가 고도 성장기에 있어서 좀 덜 부지런하고 덜 성실해도 사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눠 가질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란 점에서 제가 그걸 이해하겠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청년이 어때야 된다, 아니 그렇게 가르치거나 훈계해야 할 만한 자격은 저희한테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꿀을 빨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런 미안함을 가지고 청년 정책을 하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의정부에 관한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고 사실 수도권이라는 메리트는 굉장히 큰 겁니다. 누구는 이게 수도권 집중을 가져오는 거냐,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새로운 인구를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게 아니라 앞에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수도권의 집중과 지방 폭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책의 포커스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많은 규제가 해소되고,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와보니까 느낀 점은 뭐였냐면 별로 안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이 발전하고 점점 도로망이 말라지는데 별로 안 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업들이 남쪽으로 갈 때 동탄이나 판교 같은 데를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의 집값이 땅값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규제를 감안할 때.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규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경기 분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해소를 한다면 저는 의정부나 동두천이 동탄이나 판교 같은 식의 어떤 새로운 밸리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오히려 그쪽에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이 취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면 상당 부분 많은 모든 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가장 근본적으로 70여 년간 가로막고 있었던 부분을 이참에 해결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 계시는 많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은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는 정치가 응원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을지, 그거 한 끝에 우리의 길의 끝에 어떤 그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방향이 맞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서 선의입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세요. 좋은 말씀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몇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대당과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에 아무래도 정치로서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뭘 더 잘할 수 있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한테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계속 주십시오. 저희가 선의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이 일을 해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비대위원장님께 또 다른 선의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 의정부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윤성강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 예, 안녕하세요. 의정부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윤성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너무 많이 팬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의정부 시민으로서 경기분도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특히 신도시 고산 밀락지구 등이 도로 개설 및 정비 계획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주민 지역민들 너무 좀 간절한 염원이고, 그리고 신도시의 특성상 앞으로 차질 없는 발전을 위해서 도로 및 교통 발전이 절실한 문제이므로 그 고산 지금 한참 개발 중인데 너무나도 좀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 분도로 이런 지역 발전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긴장이 돼가지고 예, 팬이라서. 회장님, 제가 뛰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산 밀락지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무기한 연장이 되죠. 아 그렇습니까? 저희 정신 기장께서 한번. 예, 그거는 저희가 좀 저 고산 밀락지구까지는 저희가 공부를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살펴보고요.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광재 대변인이 후보로서 얘기하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의정부는 이 구도심 갑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쪽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 도시 규모가 두 배나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부 을지구는 주거단지들이 많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의정부 역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장암역이라는 외딴 그 7호선 정점역에 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7호선 복선화와 8호선 연장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 이것은 저희 의정부 을 지역 주민이 가장 소망하는 일입니다. 이 왜냐하면 의정부의 분들이 50% 이상 기타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출퇴근 격차 해소, 이 수도권 주민들, 경기도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격차에 대한 벽이 많거든요. 그것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지금 얘기하신 고산 밀락지구에 대한 교통 인프라 해선입니다. 그 정책위 의장님과도 제가 대변인 자격으로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만들어서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듣고만 넘어가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윤성광 선생님과 우리 안지훈 선생님께도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이형섭 그 후보도 계시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잘 그 전체적으로 잘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이영석 후보님 여기 계세요? 네. 예.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역시 이게 우리는 선거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보로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제언이 있으면 저는 여기서 짧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8호선 연장과 7호선 복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건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뭐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특별히 밀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원 문제가 제일 큽니다.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가 중앙당 차원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정부 청년협의회 위원이시기도 하시고요. 대학생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간담회 참석해 주신 이준상님의 그 의견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서 네, 소개해드렸다시피 대학생이자 의정부시 청년협의체라는 그런 정책 제안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일단 청년으로서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하죠. 그것이 경기도 내 최하위권이고 많은 청년들이 출퇴근을 위해 다른 도시로 가거나 또는 취업을 위해서 의정부를 아예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는 등 일자리 부족이 의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아쉬워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런 뭐 일자리 분야 정책 제안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기북도 설치가 의정부시에 있어서 기업 유치, 취업, 창업 등 일자리 분야에서 어떠한 규제를 구체적으로 없애는 것을 가능케 하고 또 그것이 의정부기 혼자만의 문제로 노력으로는 그런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중앙 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지원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경기 분도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이름만 바꿔
바꾼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그 이 경기도에서 각각의 그 이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몇 가지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큰 틀은 경기 북도의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첩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뭘 짓고 뭘 어떤 설비를 만들고 하더라도 그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항상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소위 말하는 휴전선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하기가 좀 귀찮고 복잡해지는 게 있죠. 그 부분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걷어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걷어낸다면 서울의 남북권과 남북권에 있는 지금 발전은 아주 많이 발전하고 있는 곳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토대로서 경기 분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혁명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과제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냥 발전해야 돼요. 지역이. 일자리를 누구로 뺏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자체로 발전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바로 규제의 해소고 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규제가 이 행정이나 정치를 해보면 어떤 제도의 개선이 그걸 이끄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약간의 제도의 개선으로 제도 개선과 이름만 바꿔서 또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지금 왜냐하면 미군이 많이 떠나고 있고 여기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행정과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저희는 이 의정부에 있어서는, 그리고 의정부 비롯한 몇 군데 북부의 북도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게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 지역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관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진짜 필요한 걸 하려면 남도로 우회 가서 수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서울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별도로 구획돼서 이 자체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든다면 전 기업들도 충분히 매력 있는 곳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하고 생각보다 별로 안 멀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더 멀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저희는 이 경기분도의 제도화가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회를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싸우면 이건 안 될 겁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경기분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과 충분히 협상하고 충분히 수용할 건 수용할 겁니다. 이거의 과실을 꼭 우리가 해냈다는 걸 따내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 결과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추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원샷법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은 서울 편입을 밀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경기분도를 민다면 이 구도는 상대편의 우리 당은 경기분도를 반대하는 논리를 말하게 되기 쉽고,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는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논리를 서로 말하게 되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패러다임 바꿔서 황희정승처럼 너도 옳고 너도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같이 추진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단기간에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름 바꾸고 그 제도를, 이 정치적 권력을 그 이름에 맞게 이 분할해서 나눠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희의 생각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셔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충분히 말씀 주시면 저희는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결과가 나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저는 뭐 다 타당을 여기서 비난하고 싶진 않은데 김동연 지사가
뭐 제가 말하는 그게 뭐 비합리적이다 얘기하는데 그 취지는 이거거든요. 자기가 짜놓은 안이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경기 분도와 서울 편입 등 경기 서울의 리노베이션은 김동연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경기의 동료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저희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 그 지역에서 정해주십시오. 신속하게. 그러면 우리가 원샷으로 한꺼번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예, 준비된 간담회 시간이 네. 배준영입니다. 위원장님이 큰 틀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얘기인데 일자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군 공여지가 전국에 있는 면적의 70%가 경기 북부에 있습니다. 5천만 평이나 돼요. 5천만 평이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갔다 온 데도 25만 평이 됩니다. 근데 미군 공여지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우리 의동 의장님 평택이시지만은 거기 삼성전자 단지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장이 많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광활한 공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를 포함해서 경기 북부는 우리가 공장도 만들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수도권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 규제가 그런 거를 가로막는다 그러면은 위원장님이 허락하시고 저희가 정부가 한다 그러면은 그걸 풉니다. 그러면 기회발전특구라고 저희가 만들었는데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해갖고 만들어줘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선택지의 하나고 말씀을 들어서 추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규제가 지금 우리가 70여 년간 마치 공기처럼 여기 왔던 규제가 없어지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저는 여기 계신 많은 자유로운 생각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대단히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이곳의 큰 강점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하고 대단히 가깝다는 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규제까지 없어진다면 이곳의 어떤 그 입지적인 매력은 대단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인구로서의 어떤 같은 생활권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과제를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의정부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방문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 좋던데요, 위치가. 네. 블루오션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상징지로서 그리고 그동안 군사적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하느라고 경기 북부 특히 의정부 지역에서 아마 많은 희생을 하면서 살아오신 의정부 시민들에게 한동훈 위원장님의 방문이 굉장히 큰 기대와 희망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광활한 그 새로운 미지의 땅에 저는 제대로 된 방향성과 실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의정부가 사실 여기 교육도시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명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CRC 부지의 디자인 산업단지라든지 또 국제 디자인 대학 캠퍼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역사성도 살리고 관광자원도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교육의 명성도 살아나고 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주신 규제 완화의 방향성 그리고 개발을 위해서 지자체 재원만으로 안 된다라고 예산에 대해서
확약해 주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분도 문제를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정 정당이 먹고 살기 힘든 지역을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과 시민들의 혜택을 위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시민과 도민의 편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신 부분 역시 우리 정말 동료 시민, 의정부의 동료 시민, 경기도의 동료 시민이 어떤 말씀이 차별화된 말씀인지를 저는 확실하게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주신 약속을 목련꽃 피고 첫눈 오기까지 잊지 마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얼굴을 찍히면서 저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 같아요. 의정부만이 아니라. 그리고 의정부가 좋아졌었을 때 대한민국에 새로운 어떤 자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짧았지만 국민의힘은 의정부와 경기 시민의 생활권 개선을 위해 더 깊이 오랫동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시민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